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의 상병수입니다. 오늘 원데이 원 센텐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사의 시제와 시상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할 얘기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를 풀 시간을 15초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되셨습니까? 네. 일단 여러분들 궁금증을 가지시고 개념부터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시제와 시상을 좀 공부해 볼게요. 시제는 정말 할 얘기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제라는 얘기, 동사라는 것은 시제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몇 개밖에 없다고요? 두 개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과거와 현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 안 되시죠? 그죠? 이해 안 되시죠? 이해 안 되실 수 있어요. 봐봐. 선생님, 미래 있잖아요. 미래 뭡니까? will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will의 과거형이 뭐예요? would죠. would의 현재형이 뭡니까? 뭐라고요? 다시. will의 과거형이 뭐야? would죠. would의 현재형이 뭡니까? 그렇죠. will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라고 갖고 있는 것의 시제는 과거 형태와 현재 형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래서 미래라는 것은 의미는 존재하지만 동사의 시제로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즉 go라는 동사의 과거 went지만 뭐 갈 것이다 할 때 gol 이런 단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서 미래는 의미는 있는데 시제가 없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조동사 will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will은 시제가 뭐야? 미래가 아니야. 의미가 미래야. will의 현재의 고집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뜻 중에 하나가 미래일 뿐이야. 그래서 동사의 시제는 과거와 현재로 나뉘어집니다. 크게. 그 다음에 시상은 시제 안에서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시상은 단순 시상이 있고 완료 시상이 있고요. 진행 시상이 있고 완료 진행 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단순 과거, 단순 현재, 과거 완료, 과거 현재 완료. 단순을 먼저 앞에다 붙입니다. 희한하죠? 과거 단순 아니고 단순 과거. 그 다음에 과거 진행, 현재 진행.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미래라는 것을 의미로다가 넣어가지고 will까지 포함시켜서 단순 미래, 미래 완료, 미래 진행, 미래 완료 진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동사의 시제는 과거와 현재밖에 없다라고 알고 계시래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이제 나오는 개념들이 뭐가 있느냐를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 현재. 단순 현재하고 현재 진행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 단순 현재는 이게 시간의 흐름이고 이게 지금 순간 나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순간이에요. 지금 시점 말하는 시점. 단순 현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과거부터 미래까지 쭉 가는 개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단순 현재 언제 쓰입니까? 뭐 지구는 둥글다라든지 그의 지금은 의사라든지 정의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불변의 진리라든지 아니면 습관이라든지 과거부터 미래까지 쭉 가는 것들이 단순 현재로 나오는 것이고 현재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순간을 포함한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것이 현재 진행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순간에 지금 일어나는 것이 현재 진행이다 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He drives a bus. He drives a bus. 그는 drives a bus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지금 운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이 버스를 운전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과거에도 운전하고 지금도 운전하고 앞으로도 운전할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단순 현재이다.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He is driving a bus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말하는 순간에 뭐 해야 됩니까? 운전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잠자고 있어도 위에 문장은 맞다. 그래서 잠자고 있어도 그 사람은 버스 운전사니까. 이해됐나요? 하지만 밑에는 어떻습니까? 잠자고 있을 때 이 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잠자면서 운전하는 거예요? 위험하죠? 이해돼요? 그럼 버스 운전 중이다. 이 두 가지에서 이제 무슨 개념을 이제 확장시킬 거냐면 단순 현재는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시제일치라는 게 있어요. 영어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나는 들었어. 나는 들었어.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이라고 이해 봐봐. 들었어는 과거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잖아. 사랑한다고 말하잖아. 이건 현재처럼 해석이 되거든. 이 현재처럼 해석되는 것은 그 시점, 과거의 시점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나는 들어서 I heard that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she said she says가 아니라 she said 거기 과거가 쓰인다고. 그러니까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은 과거나 과거 완료 쓰이는 게 영어의 시제이고요. 그래서 이 주절이 과거면 종속절이 과거 된다. 시제가 일치된다. 그래서 시제 일치라는 그런 개념이 생기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 현재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미래까지 쭉 지속되는 개념이라서 이거는 시제랑 시제의 영역을 뛰어넘기 때문에 주절이 과거여도 종속절 현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문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맞는 문장으로 나올, 맞는 선택지로 나올 거라서 상당히 높은 부분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즉, 주절이 과거이면 종속절은 원래 과거가 써야 되지만 여기 단순 현재가 불변의 진리 같은 걸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면 현재 쓰는 건 문제가 없다. 이 점을 꼭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단순 현재는 쭉 가는 거고 현재 진리는 지금 말하는 순간을 포함한 짧은 기간에만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는 느낌이잖아. 그치? 그죠? 이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동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가 구성이 된다. consist 한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된다. 지금 말하는 순간에만 그렇고 앞으로 아닌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런 의미상으로 진행 자체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consist는 진행이 안 되는 것이고 possess 소유하다. 소유 같은 경우도 말하는 순간에 소유가 끝나나요? 말이 안 되죠. 소유하다. have라는 동사는 먹다라는 뜻일 땐 진행이 되지만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할 땐 진행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have는 먹다. 먹다는 진행이 되지 먹는 중이다. 하지만 소유하는 중이다는 안 된다고. 의미상으로 불가능. 소유하는 과거부터 쭉 미래까지 이어지는 게 소유인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뭐 know, 알다. 말하는 순간에만 알 수는 없죠. 그죠? 그 뭐 love 같은 동사들도 그렇게 쓰인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love 같은 경우는 강조를 위해서 쓰이기도 해요. 왜 노래 중에 Still Loving You 이런 노래 있잖아. I'm Still Loving You. 그죠? 난 여전히 널 사랑하고 있어. 이해돼요?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100% 안 된다. 전혀 안 된다. 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책에 나오더라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소한 이 세 개 정도는 진행이 안 되는 단어들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또 단순 현재가 선생님 아까 이런 얘기했어. 무슨 얘기했냐면 will의 시제가 뭐냐. 그래서 will의 시제는 뭐라고 선생님이 현재라고 그랬지. 그치? 미래라는 의미는 미래 시제로 표현하는 게 아니야. 미래라는 의미는 현재 시제로 표현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배웠을 거 아니야. 뭐 왕래 발작 동사의 뭐 ing 현재 진행 형태는 미래를 나타낸다. 뭐 he's leaving 그런 떠날 예정이다. tomorrow 내일 이럴 경우에 미래 의미를 갖는다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왕래 발작 동사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동사들도 현재 진행으로 미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미래 시제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will, 그 중에 하나가 shall, 그 중에 하나가 being 진행이요. 또 단순 현재로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어. 단순 현재로 다 미래를 나타낸다고 하면 단순 현재는 사실적인 느낌이 강하거든. 정해진 거. 이거는 뒤바뀔 수 없는 정도의 일. 예를 들어서 열차 1분 후에 출발합니다. 이런 것들. 알겠어요? 이래서 출발한다는 거 1분 후에 1분 안에 갑자기 지구가 멸망할 일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단순 현재를 써준다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단순 현재로 미래를 표현하는 또 재밌는 곳이 있어. 어디? 시간, 조건에, 부사절이죠. 시간, 조건에, 부사절에서는 뭐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거 잘못된 설명이에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잘못된 이 얘기고 시간, 조건에, 부사절에서는 미래 의미의 위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미래 의미 위를 쓰지 않는다. 알겠어요? 미래 의미 위를 쓰지 않는다. 뭐 시간의 부사절은 when이라든지 as soon as라든지 뭐 after이라든지 before이라든지 이런 접속사들 나올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조건의 부사절 같은 경우는 if라든지 unless라든지 이런 것들 나올 때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조건의 부사절에서 시험에 한번 출제된 것이 있어서 뭐였냐면 조건에서 if하고 unless 이런 것만 조건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provided providing supposing
이런 표현들도 if의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 얘들도 if의 의미로 쓰이는 애들이에요. given도 마찬가지고 if의 의미로 쓰일 수 있는 unless는 반대말이죠. 뭐 아니라면, 그죠? 아니면 if의 의미로 쓰일 수 있는 얘. 다 성격 비슷하다. 시험에 나온 애가 얘였어요. 기출문제. 알겠어요? 기출문제 얘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조건의 부사절로. 역시 미래의 의미의 will을 쓰지 않고 그냥 단순 현재 같은 걸로 미래를 표현한다. 이해됐나요? If it rains tomorrow. 이건 마지막 if it will rain tomorrow는 틀리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have나 has 뒤에 과거부사 쓰는 거죠? 현재 완료 versus 과거. 얘가 시험에 나온 적 있어. 알겠어요? 현재 완료하고 과거가. 그럼 얘는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느냐? 현재 완료는 지금 순간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 순간을 포함하는 현재 완료고 과거는 지금 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순간을 포함하지 않아요? 대신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버릇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문법서에서 아마 못 보신 사람들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도 과거를 표시해주는 부사가 없으면 그냥 현재 완료로 표현한다. 뭔 얘기냐면 I've lost my keys. 분명히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과거 표시 부사어가 없으면 I've lost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쓴다고. 근데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 I've lost. 아이고. I've lost my keys yesterday. 나는 어저께 내 키를 잃어버렸어요. 틀렸어요. 왜? 현재 완료는 지금 순간을 포함해야 되는데 어저께라는 표현은 지금 순간을 포함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얘 때문에 이 yesterday라는 이 표현 때문에 현재 완료를 쓰는 것이 틀리다. 그래서 I lost my keys yesterday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지 뭐가 나오는 거야? 과거 표시 부사어. 다시 뭐라고? 과거 표시 부사어. 과거 표시 부사어가 존재하면 반드시 뭐 써야 된다? 과거 시제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는 한 시점이 아니라 기간이기 때문에 뭐 기간을 나타내는 for이라든지 since라든지 이렇게 넓은 개념들의 표현이 쓰이지만 뭐 how long이라든지 그죠? 이거 하나 써줄까요? 현재 완료는 how long이라는 단어하고 어울려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간이잖아. 그죠? 얼마나 오랫동안. 하지만 when이라는 말은 현재 완료랑은 쓰이지 않습니다. 과거랑 쓰이거나 뭐 현재랑 쓰이거나 미래랑 쓰이는 일이 있어도 현재 완료랑 쓰이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래서 when 하나의 시점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 how long은 긴 기간을 나타내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은 그냥 단순 과거를 씁니다. 단순 과거를 써서 역사적 사실을 표현한다는 것도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역사적 사실.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일로 와볼게요. 시제에 관련돼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뭐 가정법 같은 것도 시제에 관련돼 있지만 가정법의 설명을 따로 할 겁니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Hardly. Scarcely. 특히 Hardly가 시험에 나왔죠? Hardly, Scarcely. 여기 hardly 다음에 hardly 문두로 나오게 되면 조동사, 그 다음에 주어, 본동사 나와요. had, 주어, pp 이런 걸로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조동사, 본동사야. had, pp 과거 완료가 쓰인다고. 그 다음에 when이다, before이 쓰이고 주어가 쓰이고 그 뒤에 과거, 동사가 쓰입니다. 여기는 과거가 쓰입니다. 이해됐어요?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head pp는 기본적으로 이 과거보다 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 head pp는 뭘 나타낸다고요?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요. 근데 얘 이 과거 써주고 여기 head pp 쓰니까 이게 전이고 이게 후잖아. 그지? 근데 이게 거의 끝나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녀가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게 완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불이 꺼졌어 라고 하면 불이 꺼진 걸 기준으로 들어오는 건 먼저 일어난 일인데 그 먼저 일어난 일이 완료가 안 됐잖아. 그 완료 안 됐다는 걸 hardly scarcely 표현한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과거시고 여기는 반드시 헤드 PP 형태가 쓰여야 된다라는 것이 시험 문제 나와. 여기 과거시고 여기 과거 쓰면 얘가 먼저 일어난 게 아니잖아. 뭔 말인지 이해됐어?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을 못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이거 하자마자 이거 했다. 이게 먼저 일어나긴 한데 얘보다 먼저 일어나긴 한데 먼저라고 얘기할 수 없어. 완료가 안 됐어.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났다 거의 라는 표현이 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와 개념 정말 정리 힘드네요. 내용이 많아서 바로 문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I have known, I have been known. 여러분, have known은 현재 완료고요. have been knowing은 현재 완료의 진행이 붙은 겁니다. 근데 know라는 동사는 알다라는 뜻이잖아. 알다라는 것이 말하는 순간을 포함한 짧은 기간에만 일어날 수 있는 뭔가는 아니죠. 그죠? 진행이 아예 안 되는 동사야. know라는 동사는 so I have known이 맞습니다. I have known Jose. 어? Jose. 조세가 아니에요. Jose야. 호세이를 알아왔다. Since I was seven. Since I was seven. 여기서도 중요한 거 봐봐. Since라는 것은 과거 시점이에요. 지금 보세요. 아이고. 여기가 지금 순간이야. Now야. 여기가 내가 7살이었던 시절이야. 7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진 거야. 지금까지 아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고 이 노란색이 바로 have pp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7살부터 지금까지 이 기간 동안이요. 그 since라고 하는 것은 이때부터 지금까지라는 이 노란색하고 그림이 똑같은데 since 뒤에는 과거의 기준 시점이 나와야 되니까 과거가 쓰일 수밖에 없고요. since가 나올 때는 그 과거의 시점부터 지금까지니까 주절의 시제는 현재 완료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since가 이래로일 땐 뒤에 과거가 나와 때문에일 땐 시제의 관계가 없어요. 이래로일 땐 과거 나온다고. 다시 since 뒤에 이래로란 뜻일 때 since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 과거 나온다고. 그리고 since 뒤에 과거 나왔을 때 그때 이래로란 뜻이 과거부터 지금까지이기 때문에 주절의 시제는 현재 완료가 쓰인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have known입니다. 정답 한번 몇 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I have known Jose since I was seven. I have known Jose since I was seven. I have known Jose since I was seven. 됐죠? 네, 여러분들 반복해서 문장을 숙달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동사의 시제와 시상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